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지만 대각성 집회 또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짜 나의 사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권위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호산나교회 대각성 부흥 집회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근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 날씨 때문에 육신적으로 계절의 민감함을 느끼면서도 영적으로 무뎌져 주님 기뻐하시는, 먼저 해야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안위를 위해 주님께 매달려왔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힘이 없었던 이 민족을 붙들어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셨지만 아름다운 생각보다 추한 생각들이, 정의와 공의보다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무지함이 하나님 앞에서 앞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를 주셔서 선한 눈으로 나라를 위해 나아갈 바를 알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호산나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는 호산나의 모든 근속들이 꾸미지 않아도, 돋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인생의 여정에 장황한 설명이 없어도 믿음이 결국 이긴다는 확신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호산나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을 받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의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근호 목사님, 마지막 시간까지 신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증거하시는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로 기억되게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진은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신 부산노회 193회 정기노회가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북향민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10월 20일 수요 예배 강사는 이지웅 목사님입니다. 하모니 원데이 캠프가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45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어노인팅 전은주 전도사님의 찬양 간증 집회로 있습니다. 2022학년도 호산나 선교원 입학 접수를 10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며 추첨은 11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전자추첨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도 위원회별 예산을 작성하여 위원장, 총무 및 팀장의 결재를 받아 11월 7일 주일까지 전산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 작성을 위한 설명자료가 오늘부터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위원장, 총무, 팀장 및 부서 회계는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소망마을이며 다음 주는 엘림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각성 붕회로 또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을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신 고 성태호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김수정 집사님, 아들 성기현 성도, 또 아들 성지현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차례 세일하시면. 또 모친이신 고 김명분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박미경 집사님, 사위 이우열 성도님, 손자 이현성 이민성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그리고 부친이신 고 김경룡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사위 정창윤 집사님, 딸 김미숙 집사님, 손녀 정보람 집사님, 손녀 사위 이장현 집사님, 증손자 이가온 이하온 참석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대각성 붕회하면서 또 성도들이 열심히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나눔 챌린지 어제 또 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 나눠주셨고 그 은혜가 또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뽑으신 열 분이 계셔서 이 시간 발표를 하고 또 그분들께 교회에서 또 상품을 드리면서 격려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분들 그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백선 성도님, 상황과 시간에 밀려서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김세미 성도님, 지금까지 지우고 있었던 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이제 믿음의 갈대상자에 넣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뜻하심이 있든지 그저 믿겠습니다. 아멘. 박미옥 성도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으니 딸 아이가 꼭 끌어안아 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하트를 날리셨네요. 서정현 성도님, 인내가 필요한 시기에 인내의 이유와 소망을 가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상자에 저의 삶을 담아 하나님께 보내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선희 성도님,
믿음 없이서 소중한 내 것을 두려움으로 맡기지 못해 힘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평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송성훈 성도님, 지금까지 상자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흘려보내는 삶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아픔, 걱정과 염려를 그냥 두지 않고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그 안에 믿음으로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건져내셔서 다시 웃게 하시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정민 성도님, 진실하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짓된 나의 모습을 믿음의 상자에 넣어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내어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미금 성도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상자에 담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상원 성도님, 상황이란 물결 앞에서 좌절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김은희 성도님, 믿음의 상자에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서 두려웠던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흘려보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트를 세 개에 날리셨습니다. 이 귀한 분들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계속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락방 인증샷 이벤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별로 이 현장 예배하신 분들 인증해서 찍어서 올렸는데 사진이 쭉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많은 다락방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선발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음료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계속 다락방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12월호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함께 이 모바일 버전을 이제 성도들께는 다 드리고 있지만 또 책으로 내가 꼭 큐티를 하기 원하는 분들, 그래서 정말 그 이 큐티 매거진이 있기를 원하는 분들은 구입하셔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꼭 필요하신 분들 우리 구입하셔서 그래서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각성 부흥회 중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특별히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2층 새가족실에 가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대각성 부흥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어지고 또 그렇게 깨달으며 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 주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물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묘한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로 2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5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함께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에와 누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권호 목사님께서 이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부러워하지 않는데 오늘은 유진소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올려주신 글 보고서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의 영혼을 말씀으로 관통하여 주시고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게 한국 발음으로도 쉽지가 않아요. 영어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 부전공으로 구약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혀가 꼬이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읽을 때도 지루하고요. 또 낭송할 때, 퍼블릭 리딩, 낭송할 때 이거 틀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누굴까요? 7절에 기록된 걸 잠깐 보면 스룹바벨은 포로로 잡혀갔다 유다로 귀환한 유대 왕입니다. 예수와는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이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왔던 귀족들과 족장들의 이름이 쫙 있는데 엄청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의 책 전체 20%의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에스라 2장, 7장, 8장, 느헤미야 7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7장에 읽기에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 누굽니까? 왜 이렇게 7장을 사용해서 이들의 이름들을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두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포로 때 포로기에 잡혀갔다가 귀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고 부흥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 구약의 역사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끊기지 않은 역사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왔고 그 신약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리 잡게 되죠. 여러분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코로나로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움츠려 있는 이 영혼들을 일으키고 부흥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런 귀한 일, 이 귀한 부름에 우리 호산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재건과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지치고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재건하시고 부흥하는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느헤미야 속에서도 에스라 느헤미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재건하시고 부흥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부흥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마음에 느껴지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도가 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가 길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도가 길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재건하고 부흥시킬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가 시작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서고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 사무엘, 에스더, 신약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1장에 이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왕 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피신으로 와서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에 성전은 있었습니다. 재건됐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들을 받았고, 그러면서 성전의 일부가 막 무너지고 성벽 남아있는 것도 무너지면서 온갖 약탈이 일어난 겁니다. 그 소식을 딱 듣고 왕의 궁전에서 일하고 있던 안정적인 위치에 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심지어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되, 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나오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만 편안하면 되는 게 아니죠. 자기의 민족, 자기의 고국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안타까움, 아픈 눈물에서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런 고난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닥치면서 여러 재정을 만들 수 있는 루트가 막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인원을 감축하는 겁니다. Cut off,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청년들은요, 아르바이트 할 곳이 없어가지고 카페나 편의점에 가서도 차례를 못 구해서 뒤돌아서 올 때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요, 이제 인생을 좀 살만한데 건강이 아프고 돈이 없고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외로움에 몸을 떨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한 해를 제외한 16년간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습니까? 경제를 살리면 되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서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공동체와 나라를 보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2020년 정말 우리 인류는 들떠 있었습니다. 2020년이다 해서 이걸 숫자를 해서 하트를 만들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인류는 유토피아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들은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신 없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작년 2월에 터진 겁니다. 과연 인간이 그랬나요?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의술과 인간의 도덕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과학과 우리가 가진 의술로서 초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도덕적이라고요? 아니요. 마스크를 사지기 시작하고 음식물을 사지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이 탁월합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지역으로 마스크가 날아가고 있을 때 한 나라에서 다시 비행기 돌려라, 다시 돌려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백신 자본주의가 아직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약하고 악합니다. 그 미국의 한복판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에서 사람들을 뉴욕에서 죽어나가고 사람을 수용할 데가 없어서, 시신을 수용할 데가 없어서 여러분 냉동차에 보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잘난 척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대한 물결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안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가운데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악합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 사업체가 안전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결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가슴을 아파하면서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길이 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기도, 울 수밖에 없는 기도인데 그것이 길이 돼서 광야에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길 원하고 재건하길 원합니다. 문제는요 자기는 고위직에 있지만 그냥 한 명의 관리일 뿐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기도가 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느헤미야 2장에 잘 나타났습니다. 2장 2절 아닥사스 왕 제20년의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포도주를 드리는 그런 음식을 담당하고 술을 담당하는 단순히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보디가드의 역할도 하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도 해드리는 그런 비서 같은 역할이죠. 포도주를 딱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그전에는 항상 밝게 포도주 드십시오, 왕이시오, 이런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수심이 없었는데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자기 비석격인 그 사람의 얼굴에서, 느헤미야 얼굴에서 근심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싸우고 왔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회사 생활하는 분은 알아요. 상사 앞에서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들킨 거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야, 얘 빼! 이럴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일단 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너무나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자기 민족의 얘기를 했고 종교적 얘기를 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서 나온 겁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판결이 나옵니다. 떨리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분노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원하라고 말합니다.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떨리는 순간이죠. 소리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거 내려놓고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 휴가 이틀 휴가가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밑에 관료로 비서로 있는 이 사람이 저 이런 상황에서 저 가기 원합니다. 그때 6절에 보면 왕후도 옆에 있었습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런데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기한을 정하는 거죠. 언제까지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어야 돼요. 지금 휴가도 장기 휴가 줬는데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는 기가 막힙니다. 유급 휴가를 주옵소서, 편리시설도 주옵소서, 제가 들고 갈 선물도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오도다, 이런 거예요.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적들이 많았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프리패스 주옵소서, 그냥 통과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8절 마음이 떨립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지금 누가 왕이고 누가 관련인지 모르겠어요. 왕의 살림 감독, 왕의 살림, 왕의 목재,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의 그 재산입니다.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얘기했는데 길이 됩니다.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주를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는 힘이 없어서, 느헤미야는 힘이 없어서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기도가 길이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울 힘이 없습니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보시고 나의 기도 속에 길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지금은 좀 만날 수도 있지만 몇 달 전만 해도요, 코로나 걸리면은 격리시키고요, 막 쳐다보기도 싫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작년까지 목회해도 정말 작년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분이요, 회사 다니는데 회사에 수출입 입고가 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뭐 잘못 정리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분이 그만 아파버렸어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당연히 치료하고 격리하시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참에 쉬시죠 해갖고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몸도 코로나에 걸려서 아픈데 먹고 살 일조차 너무 막막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순간에 또 흔들리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요, 마음이 하나님께 화가 나고 그러니까 예배가 흐트러져요. 일단 예배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 집사니까 해야지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켜고
누워서 듣기 싫으면 그냥 설교만 듣고 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짜증도 나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해서 순장님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처음에 받다가 안 받아요. 나중에 문자도 안 받습니다. 왜요? 너무 서운하고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순장이 그냥 기도하고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가 길이 되게 하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직접 찾아가 봐라. 하나님 거기 가면 코로나도 위험하고 문 안 열어줍니다. 전화도 안 받는데 그래도 가. 그런 마음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원이 평소 때 우리 코로나 전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알잖아요. 우리 순장들 그런 거 다 압니다. 순원이 좋아하는 음식 반찬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돈 좀 꺼내서 그 봉투에다 넣고 손편지로 써가지고 있잖아요. 전화해봤자 안 받으니까 그 문 앞에 가서 띵동하고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창문 보이는 데서 멀리서 바라봅니다. 띵동 나왔는데 순원이 아무도 없어요. 뭐 이게 웬일인가? 이상하잖아요. 그때 멀리서 전화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한 집사님 나 왔다. 불편할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나왔어. 창문으로 저 멀리 자기 순장이 보입니다. 집사님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힘이 없어. 근데 집사님 힘내. 나 기도한다. 밤마다 기도해. 엉엉 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엉엉 운 거예요. 그 순간 그 순원이 전화를 잡고 엉엉 울면서 순장님 죄송해요. 내 마음이 깨져서. 둘이 엉엉 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 차가운 응어러진 마음이 풀리면서 회복되면서 신앙생활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영혼사랑하고 공동체사랑하고 가정사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가 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는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로 일해야 됩니다. 개인은 약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강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일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와서 한 권의 책도 쓰지 않고 하나의 건물도 세우지 않았지만 12명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데 우상 숭배에서 쭉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죠.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려운 시간을 지납니다. 약 5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슈퍼파워가 등장해서 양쪽을 다 누릅니다.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절대 권력 페르시아가 꽝 누릅니다. 그러면서 절대임을 구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포용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호의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호의 정책을 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여러분, 유다 민족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족장들과 함께 귀환한 겁니다. 그게 1차 귀환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와서 성전 지었습니다. 성전 온 힘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이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성경에는 참고로 세 개의 성전이 나오는데요, 항상 왕 이름을 붙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 신약에서 헤롯 성전.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지요. 그런데 성전을 짓느라고 너무 애를 썼나요? 아니면 힘의 한계가 왔나요? 성전을 짓고요, 성벽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약 90년 정도가의 이 성벽 없이 성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에 여러분 둘레에 있는 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도둑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이 공격받고 온갖 약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울었습니다. 울고 기도하면서 길이 열려서 유대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장들과 리더 귀족 족장들이 다 따라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름입니다. 마음은 하나인데요, 소망은 하나인데 사역은 공동체로 일했습니다. 마음은 하나였어요. 그러나 역할은 다 공동체로 다양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 5장에 이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4장 9절에 보면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요, 같이 나가서 공동체로 일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은 이 풍경을 알 거예요. 4장 21절부터 23절 보면 백성의 반은 일을 합니다. 반은 뭐 했겠습니까? 창 들고 방패 들었습니다. 왜요? 도비야와 같은 적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딱 지킨 겁니다. 반은 삽질 막 하고 벽돌 막 쌓습니다. 몇 시간 지나면 바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삽하고 방패 내려놓고 바꿔. 이 사람들이 일하고 이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회 속에서 부자들은 있었거든요. 항상 부유한 사람들이 있죠. 부자들은 돈이 많습니다. 부유합니다. 그런데요, 돈과 양식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상당히 이자율이 비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5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들이 돈과 양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빌려준 거예요. 느헤미야와 관련된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녹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급이죠?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양식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세요. 이렇게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내가 아니고 우리가 되어서 공동체로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플러스 알파를 부어주셨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몇십 년 동안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단 52일 만에 그것도 가장 더운 엘룰월 현재 8월 9월입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데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성벽을 딱 52일 만에 완성하니까 방해했던 적들이 기가 팍 꺾여버렸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진짜 역사는요, 믿지 않는 가족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길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일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에스라가 수문, 워터게이트, 수문의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스탠드업 일어섰습니다. 그 말씀을 어기던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울다 못해 이제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막 회개 자복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성벽이 재건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에 불이 던져졌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우리로 공동체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내가 약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속해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큰 일을 하고 내가 작은 일을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창 들라고 하십니까? 창 드세요. 하나님께서 삽을 들라 하십니까? 삽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만 지켜라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중직자가 아니라고, 내가 중직자라고 힘줄 이유도 없고 아니라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삽을 들어도 창을 들어도 기도해도 다 공동체로 쓰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걸 경험적으로 합니다. 공동체에 맡긴 역할들이 다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요, 나는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바꿔버리라 해가지고 신학을 한 다음에 한 교회에 들어갔으나 뜨겁게 면접할 때 저는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폐기가 있어서 좋았는지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저는 한국의 첫 그 교육자 때 저는 한국을 말씀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박수 막 터지고 담임 목사 불러가지고 그거 좋아. 근데 일단 전등부터 받고 진짜 이런 전등이 많았거든요 교회. 한국 교회를 바꿨는데 전등으로 바꾸다니. 여러분, 이 정도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층 상당히 높은 그 지붕에 이런 조명들이 있었거든요. 사다리 놓고요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나는 말씀으로 한국교회 바꿔야 되는데 전등 바꾸고 있네. 이러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떨어졌으면 저를 못 만났습니다 지금. 진짜 힘들더라. 근데 제 역할은 전등 바꾸는 거래요. 바꿔 이렇게. 그랬더니 1년 뒤에 검증이 됐는지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막 아멘하고 성경 공부하니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부교육자님한테 얘기해 드렸는데 성도 리더도 마찬가지고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일 잘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더 시킵니다. 끝까지 시켜요. 성도 리더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평신도 리더가 되면 경험하실 거예요. 온갖 일을 다 시키는데 어느 날 권전도사 참 잘한다, 영향력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님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좋은 말할 때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있잖아, 내가 가라는 교회를 좀 가서 거기서 좀 그 교회를 지켜. 그래서 저는 그때 순종, 제 역할이 그거라니까 아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갔더니요, 보니까 한 30명 정도, 작년도 30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힘들게 힘들게 목회하다가 야반도주 하셨어요. 목사님들도 야반도주 합니다. 힘들면.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우리를 버리고 왔나. 그리고 아는 분 소개해서 왔는데 전도사가 왔잖아요. 야, 저는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표정이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보통 성도들의, 보통 수준의 성도들은요 표정이 그 눈썹 형태가 9시 15분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평범하고 그냥 따뜻해요. 좋은 교회 가면요 이게 10시 10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 교회 갔더니요 세상에 8시 20분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와, 진짜 제가 그날 잠깐 인사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일날 갔습니다. 갔더니요 30명 중에 반은 없으시고 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어렴처하면 예배부터 흐트러집니다. 밑에 층에서 이제 주일학교하고 거의 식당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식당 및 주일학교 하는 데고 위에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다 같이 올라왔어요. 15명 애들 있고 어른 있고 10명 애들 같이 있는데, 우리 여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애들 조용히 예배 잘 드리잖아요.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말려요. 교회가 그냥 나와 있지만 싫고 상처가 되고 예배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무선이 아니고 선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한 애가 나오더니 선을 잡아다녀요. 에이?
마이크가 쓰러져.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안 돼요. 잡고서 제가 무슨 가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온갖 힘을 다해서 여러분 애랑 이렇게 하면서 설교했습니다. 땀쪽 흘리고 내려왔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뭐 새교육자 오셨는데 식사나 하시죠 하시고서 따뜻하게 정성스럽게 새교육자 왔다고 삼양라면 끓여오셨어요. 라면 한 조각 딱 뜨는데요, 매워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야 이건 아니다. 그리고서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는 도망가리라. 주일날 못 도망가니까 수요일날 선포하고 도망가리라 해서 수요일날 말씀 전하고 그날 이제 그 교회 그 리더들 만나서 사임 발표하려고 하는데 수요일날 딱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가 항상 강다산 밑에서 기도했거든요. 딱 기도하는데 고노야 교회가 어머니다.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니? 와, 이 음성이 팍 들어오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리고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대원에서 거기까지 2시간 반 거리인데 맨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느 날 코피가 툭툭툭툭 터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분이 그래도 공동체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해서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일단 애들이 밑으로 내려갔어. 그리고 여러분 뭐 여러분 큰 교회에서 별로 감동 안 받을 줄 아는데 저 상처 안 받아요. 뭐 저는 기뻤어요. 수요일 4명이었는데 100% 부흥해서 8명 나오고 할렐루야. 주일 15명인데 30명 회복되고 40명까지 가서 막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그리고 조용히 예배 드립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한 3, 4개월 했는데요 밑에 끝나고 이제 라면 먹으러 딱 내려갔는데 그날 소고기 덮밥이 나왔어요.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치시든지. 나는요 소고기 덮밥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역사한 걸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그래가지고요 너무 기쁜데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이 가는 10월 이제 중순 말로 가고 있는데 추워요 너무.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 어르신들 알 거예요, 이 연탄 넣는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난로가. 그리고 이렇게 나가죠. 기역자로 쭉 해가지고 은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굴뚝이 나갑니다. 다 좋은데 콜록콜록 냄새 납니다. 어른들이 기침하면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 집사님 불러가 집사님 우리 히터 삽시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저희 재정이 제가 돈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아이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요 여러분 예배도 회복되지만 지갑이 열려야 돼요. 교회 상처 그 받으면요 절대 헌금 잘 안 해요.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헌금하기 싫어 최소만 해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럽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 제가 열심히 하는데 너무 춥고 목 아픕니다. 아버지 히터를 주옵소서. 막 히터 히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바로 히터 사라 네가. 제가 무슨 히터를 삽니까 여러분. 당시 250만 원 3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20만 원 받아가지고요 학비 내려고 제가 7, 80만 원 모아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수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재정집사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히터 사랍니다 이거 제가 먼저 내겠습니다 했더니 울컥하시면서 전도사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내밀고 안 받으면 제가 그냥 안 하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넣더라고요. 소문이 여러분 공동체로 헌신하는 건요 멋부릴 필요도 없어요. 소문이 쫙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이 없다 제가 3학년이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강도사 만들고 강도사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 담임 목사로 뽑자 이래가지고 막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못 듣는 책에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V자 그릴 수는 없고 겸손하게 V 그리면서 막 신나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내 미래도 보이고 교회도 부흥한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열심히 말씀 전하고 딱 기도했는데 항상 기도가 문제예요. 고노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라니요. 너보다 더 잘 준비된 분 올 거야. 네가 공동체를 세운 건 여기까지야. 저 들러리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믿음의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서요, 그리고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발표하니까 성도들이 막 울고 안 된다고 막. 근데 하나님이 뜻이라고 전하고 주일날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수요일날 갔는데 많이들 오셨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여러분 인사하고 먼저 가시라고 저 기도하고 문장구 가겠습니다 하고 밑에 딱 내려갔습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고노야 고맙다. 아직도 기억나요? 울었습니다. 교회 힘들 때 욕하고 떠나는 거 쉽습니다. 그 떠나버리면 돼요. 그러나 병든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자리 지켜내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고노야 고맙다 왕왕 울었습니다. 그리고 툭 털고 나왔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았어요. 10월 말에 나왔는데 다음 해 1월까지 사역지가 없어가지고요 헌금도 다 했잖아. 라면 다시 먹으면서 사발면 먹으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건 견딜 수가 있는데 제일 억울한 건 저는 히터 한 번도 못 세봤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히터 왔음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그거 보면서 정말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공동체 세우려고 노력했더니 그 소문이 제 동기들에게 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나서 참 이 친구 막무가내다 하여튼 교회 살리려고 별로로 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주고 참 좋은 경험들 많이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부산의 영적 추구의 교회인데 어려움 중에서도 자리를 지켜내시고 작은 일 큰 일 하며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 놀랍게 발전시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함께 했던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철이 없어서 내 옆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동력자였는지 잊어버립니다. 또 그건 아닌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챙기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일곱 장에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도 안정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혀가 꼬이고 읽기 힘들어도요 성경이 존재하지 않나 이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든 모르든 발음하기 어렵든 쉽든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도요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에서 하실 그 이런 대각성 정도 집회, 그것도 다 우리 사랑이랑 연결돼서 같이 이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하실 때요 1년에 한 번 보통, 꼭 2년에 한 번은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이런 그 예화를. 한 분이요, 강남의 가난한 지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지역에도요 지하실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남편 사별했습니다. 딸 키우는데요 딸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람이 가슴이 아프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냥 독극물을 들여 마셨습니다. 들어 마시고 피를 토해서 쓰러졌는데 그걸 마침 딸이 발견했습니다. 엄마! 하고 데리고 가서 위세척하고 했는데 목이 이미 다 타버렸어요. 위도 많이 상했습니다. 이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는데 딸을 보면서 너 왜 나 살렸어? 무슨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외롭게 병들어서 살아가는데,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대각성 전도 집회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순원 한 분이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 죽으시고 나처럼 무능하고 나처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내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 받아들이면서 온몸으로 떨면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경험했죠.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강남에는요 우리 호산나교도 멋진 분들 많지만 강남 아줌마들 보통 아니에요. 엄청 멋지고 예쁘고 그런데 많아요. 그 사이에서 옷 두 벌밖에 없는데 한 벌은 일하는 옷이고 한 벌은 교회 올 때 사람 만날 때 옷 입을 때 그 옷 쫙 다려입고 와서 꼿꼿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훈련받고 영혼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나 제자반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번 제자반 했습니다. 거기는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자들이 많아요. 정말 목사도 기죽는 사자들이 많습니다. 다 같은 사자가 아니에요. 엄청 많은데 거기서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주님의 딸인데 당당하게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우리 제자반 할 때 동지들이 다 쌓아안고 도와주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엉엉 울면서 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훈련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장으로 파송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걱정한 거예요. 몸도 약하죠. 지력도 별로 없죠. 지성도 별로 없죠. 가난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요 딱 순장 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분 다락방에 사람들을 보내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알아보니까요 이분이 가면요 일단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려운 일 있다면 울어요. 아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자기 간증하면 그 사람이 얼싸안고 웁니다. 그리고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픈 사람이 낫고 마음 깨진 사람이 회복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네 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10명 더 늘어서 분가하는 이쪽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얼마나 멋지게 사역합니까? 그런데요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 몸도 약하고 어느 날 아프셨어요. 열이 막 나요. 자기가 몸이 약하다는 걸 알잖아요. 직감적으로 병원에 가면서 어렵겠구나 한 거 느껴온 거예요.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 목사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몸이 아파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야, 집사님 힘내야지, 내가 달려간다. 그날이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사랑의 초기였기 때문에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집사님 힘내야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행복했습니다. 저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리더로 세워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 영광스러웠습니다. 담임 목사님 품에서 손잡고 가셨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가 몇만 명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만 명의 성도가 있어도 그 성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해서 눈물 흘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지치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때, 그렇게 이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느헤미야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이 들었다고 너는 천직에서 내려왔다고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볼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나이 들고 냄새나서 때로는 자녀들도 고개 돌리고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면을 보십니다. 정면을 보실 뿐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며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잊고 때가 되면 우리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당당히 믿음으로 내 가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멋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집니다. 지금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주님, 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다가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1000년이 지나도 1500년이 지나도 우리 입술에 꼴찌라도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도 기억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실력이 아니고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열정이고 섬김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잊혀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산 지역의 회복이 호산나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믿고 주님 나아갑니다.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이군으로 보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하나님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어렵지만 내가 영적으로 일어서길 원하고 우리가 함께 일어서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집니다. 지금 내가 깨이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가 깨이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홀로 고집을 피우면 공동체가 서지 못하는데, 주여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길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경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호산호 교회, 우리 조국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주간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며 나올 때까지 하나님 은혜 나리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 마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